시루직수 정수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루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정수기에 들어가는 핵심 필터들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것도 역삼투합 방식으로서 탁월한 정수 성능을 발휘를 하는데, 약간 단점은 그래서 정수기를 만들 때 저장식 탱크가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. 반면에 엔티 정수기 같은 경우는 직수로 구현이 가능합니다. 다만 시루만큼 어떤 성능이 약간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시루 직수 필터를 개발을 했습니다. 사이즈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겠죠. 정수 성능뿐만 아니라 물량만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한 30배 가량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직수시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필터입니다. 정수 성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마크 인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. 캐시 마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깨알같이 정수기에서 걸러내는 물질들을 어떤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세봤더니요, 한 45개, 45개 정도 항목을 걸러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요 NT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정수 성능이, 기본적인 정수 성능은 다 갖춰 있지만 RO 대비해서 좀 약간 성능이 떨어져서 한 32가지 항목 걸러지는 물질로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수 성능뿐만 아니라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이 시루 직수 필터가 탁월한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엄청난 시루 필터, 이 필터로 만든 이 엄청난 물맛 안 볼 수가 없겠죠? 그렇죠. 물맛을 봐야죠. 아, 참고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서 제가 워터 소믈리에 어드밴스드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게 됐어요. 물맛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요. 제 옆에 서 계신 이분, 그 미국 WQ에서 인증한 그 워터 스페셜리스트 자격증을 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명의 부끄럽지만 이 전문가들이 물맛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. 물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그냥 감탄사가 이렇게 절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물맛. 직접 사용해 보시면 저와 똑같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맛있는 물맛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. 아, 마지막으로 이 제품 정말 오랫동안 정성껏 제대로 잘 만들었고요. 이 제품이 고객님들께 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다가가기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